이사 공급 대책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오세훈 시장 당선 전후로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이사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 5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3월 같은 평형이 8억 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도 안 돼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호가는 지금 8억 8천에서 9억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매수 문의는 이제 꾸준하게 오는데 주로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고 재건축은 분명히 될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라 15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사 대책 발표 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가 0.21% 올라 6주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압구정동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풍선효과로 반포 서초동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초구가 0.2% 올라 뒤를 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면서 거래 자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서 가격이 떨어지지는 못하고 거래 허가구역을 피해서 거래하시는 사례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아파트값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